안녕하세요, 익지TV입니다. 오늘은 아트나이프를 대신할 커터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날로그사의 크롬커터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일반 커터칼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아트나이프의 버금가는 절삭력을 가진 커터칼입니다. 그럼 일반 커터칼과 다른 점이 뭐가 있냐? 일단 날이 일반 커터칼과 다르게 30도 날입니다. 그래서 절삭력이 매우 좋습니다. 보통 일반 커터칼은 60도 날, 그리고 이런 아트나이프가 30도 날이거든요. 아트나이프와 비슷한 절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나이프처럼 날의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커터칼도 뭐 좀 나름 쓰기 나쁘지 않은데 날이 흔들려가지고 쓰기가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아날로그 크롬커터는 본체가 날을 꽉 잡아주는 느낌이라 정밀한 작업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아트나이프에 비해 무슨 장점이 있느냐? 아트나이프에 비해서는 커터칼이라 날을 아주 쉽게 교체가 가능하고 그리고 리필날도 가격 대비 양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일반 커터칼, 아트나이프, 아날로그 크롬커터의 절삭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런너 자국을 다듬어 볼 건데요. 1차로 그냥 자른 런너입니다. 보이시나요? 일단 가장 대중적인 아트나이프를 사용해서 다듬어 보겠습니다. 네, 그냥 무난하게 잘렸고요. 역시 10년간 써오고 날카로운 아트나이프다 보니까 깔끔하게 잘 잘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커터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아, 커터칼로는 조금 힘드네요. 이게 절삭력도 약하고 고정성도 별로 없어서 조금 파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대망의 크롬커터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잘렸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아트나이프와 똑같은 느낌입니다. 다만 아트나이프를 10년 넘게 사용하다 보니 이 힘 주는 방향이 조금 익숙치 않아서 조금 어색했네요. 이건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트나이프의 절삭력과 커터칼의 편리함을 둘 다 잡은 커터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웃지TV였습니다.